자, 연속 함수의 성질입니다. fx하고 gx가 둘 다 연속 함수야. 자, 연속 함수라는 가정이 깔려버리면 다 돼요. 그 아무것도 연속이랑 더하면 연속입니다. 알겠어요? 연속 함수랑 연속 함수를 더해놓은 식도 무조건 볼 것 없이 연속이야. 알겠니? 곱한 것도 연속이야. 알겠니? 나눈 것도 연속이야. 단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빼고. 오케이? x가 a에서 연속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a 지점에서만 쳐다보면 되겠죠. 맞지? 상수는 당연히 됩니다. 상수를 곱한 거는 뭐 어차피 숫자에다 곱한 거니까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연속 함수의 성질은 연속이라면 뭐가 된다? 더해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돼. 나누기는 잠깐 생각해줘야 되겠죠? 분모가 0되는 놈 빼고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정리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최대 최소입니다. 자, 그래프가 연속이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그래프는 최대와 최소를 무조건 가지게 돼요. 자, 내가 범위를 딱 잘라놨어. 맞죠? 뭐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로 끝난다고 가정합시다. 최대와 최소는 무조건 생기게 되겠죠. 왜? 연속이라면 끊기지 않고 이쪽으로 갈 거야. 이 그래프가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최대와 최소는 생긴다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럼 문제는 자, 뒤에 조금 이따 내가 보여줄 건데 닫힌 구간이 아닌 열린 구간이면 최대와 최소가 생길까요? 닫힌 구간이 아닌 열린 구간이면 최대와 최소가 생길까요? 자, 당연히 두 개 답을 다 같이 얘기해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최대와 최소가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의 y값보다 더 크거나 더 작죠. 근데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최대값을 못 구합니다. 최소값도 못 구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일반적으로 문제 줄 때는 뭘로 준다? 닫힌 구간으로 줄 거예요. 만약에 열린 구간으로 줬다 라고 한다면 걔는 최대 또는 최소가 아닐 거라는 머릿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일단 그 최대 최소로 갖는다. 그 다음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이값 정리. 자, 이거 별표는 치지 마시고요. 자,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이거야. 봐봐.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내가 지금 툭 잘라놨어요. 이 그래프가 연속이에요. 근데 FA, A 집어넣어서 나오는 FA 값이랑 B 집어넣어서 나오는 B, FB겠죠? FB의 값이랑 달라요. 다르면 최소, 잘 봐. 이거와 이거, 이 그래프와 이거 사이에 있는 이 Y좌표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이죠. 임의의 값. 임의의 값 FC라고 가정합시다. 됐어요? 이 FC가 되는 점은 무조건 하나 이상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그래프가 간단하게 그려져도 직선입니다. 한자 만나잖아. 여기 C값이 있겠죠. 만약에 그래프가 굴곡이 있어. 굴곡이 있으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C값이 생기고 여기도 C값이 생기고 여기도 C값이 생기겠죠. 맞지? 그래프가 굴곡이 심해. 그러면 C값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도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됐니? 자, 당연히 문제 자체는 이걸로는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주냐? 활용이죠, 활용.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방정식을 줘. 방정식을. 당연히 난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x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음 0 이런 거 줬어요. 만약에 요거 주면 자, 요거 주면 문제에서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니? 못 그리죠, 지금? 못 그려요? 못 그리면 어떻게 한다? 얘가 0이 되는 x값 찾아보래. 그게 몇 개인지 찾아보래. 맞지? 근데 당연히 모든 값을 내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일부만 보여준다면 쌤,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걸 fx라 합시다. f0 얼마죠? 1이죠? f1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맞나? 이거 말 따라가면 쌤, 0,1 나왔고요. 1,-1 나왔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연속이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가야 내려가. 내려가죠. 내가 그래프의 전체적인 개형을 몰라.
이렇게 돼서 내려올 수도 있죠. 최소한 몇 번은 나와? 한 번은 나와. 그래서 최소한 이 구간 안에 해는 한 개는 있다는 말이야. 맞죠? 요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이게 이겁니다. FA와 FB가 서로 부호가 다르대. 그럼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겠죠. 맞지? 자, 이거 X, 는 0이란 말은 X축하고 만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 3개가 나오겠죠. 그래프가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나오면 더 많이 나옵니다. 맞죠? 최소한 뭐 나온다? 한 개는 나온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요런 정리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자, 보충학습 때 있는데요. 자, 다음 함수가 왜 연속이냐면, 자, 그냥 말만 돼 있는 거니까 듣고 넘어갑시다. 아까 다음 함수는 기본적인 x제곱, 만약에 x라고 가정합시다. 1차 함수 x, 2차 함수 x제곱, 기본형만 보자. 3차 함수 x제곱. 이거 다 연속 함수 맞죠? 그래프가 막 끊기는 지점 없죠? 맞지? 그러면 3차가 이만큼 길잖아. 덩어리로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얘들은 각각 연속함수야. 전부 다 연속함수는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만 분모 연대는 거 빼고 나눗셈도 다 연속이 된다 했잖아. 그래서 더하기이기 때문에 다 연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별 내용 없고요. 뭐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요. 아까 내가 요거 얘기해 주려고 요거 적으라고 했는데 위에 거 빠져먹기가 좀 뭐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자, 닫힌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 아까 맞죠? 제일 높은 지점에 구멍이 뻥 뚫려있으면 이 값에 가까워지는 값은 내가 알지만 정확히 무슨 값인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요거는 최소값이 없고 얘는 최대값이 없죠. 여기서 최대값은 이겁니다. 이게 아니고 맞죠? 얘는 최대 최소 둘 다 없어요. 이해됐나?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됐어요. 당연히 불연속이면 당연히 최대와 최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을 언급하는 거죠. 왜? 불연속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최대가 여기고 최소가 여기죠. 맞지? 여기서 최소는 구할 수 있지만 최대는 못 구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닫힌 구간에 대하여 정리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아까 여기 적혀있던 거 최대 최소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라는 가정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문제 봅시다. 일단 연속 확인해보고 연속 확인해보고 연속이지. 딴 거 할 필요 없다. 내가 이거 지금 정리 안 한다고. 식 정리해봤자 2차식에서 2차로 나눠가지고 뭐 2차식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한 2차식하고 더해봤자 어차피 2차식이야. 그래서 얘는 내가 할 필요도 없고 다음 함수 연속 덧셈 뺄셈 연속 맞지? 상수 상 곱한 것도 연속입니다. 곱한 것도 연속이면 연속이 된다 했어요. 내가 따로 설명도 안 한다고요? 자, 얘만 봅시다. 얘는 언제가 연속이 구간 구하래. 자, 구간 구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구간이니까요. 쌤 연속성 밝히라고 하지 않았다. 얘는요, 똑같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입니다. 맞죠? 자, 얘는 식 정리할게요. gx가 뭔데요? x-5, x+1이죠. fx는요, x+3, x-1이죠. x-, 루트3, 루트3이죠. 맞지? 뭐 얘는 나왔다. 어차피 분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모가 중요한 거잖아. 연속함수고 연속함수인데 분모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고 x는 뭐가 되면 안 돼? 5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구간으로 설정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단 마이너스 1 제외. 다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5도 제외죠. 다시 5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맞나? 그리고 합집합입니다.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그 다음 4번 fx에서 gx 뺍시다. fx에서 gx 빼면 얼마 나와요? 이건 뭐 간단한 거라서 x제곱 또 없어지네요. 4x 플러스 2입니까? 분의 1이에요. 맞지? 그럼 얘는 언제 0이 되면 안 돼? 뭐 집어넣으면 0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은 빼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 최대 최소 정리인데요. 자, 어차피 뭐 하라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2차 함수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구하라 이 말이죠. 맞나? 자, 흔히 얘기했던 유리함수는 3집으로 보고 5집으로 넣은 값이 답이다 했다. 유리함수는 쭉 감소하거나 쭉 증가하기 때문에 맞지? 간단하게 대입만하면 끝나는 문제. 얘는 그래프 그려봐야 되겠죠? 자, 둘 다 그래프는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와. 그럼 얘 그래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요 지점의 x가 1이야. 맞죠? 자,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2쯤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부터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고 필요없는 놈은 날립시다.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요거 세 개 중에 두 개에 해당하는 거고 당연히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죠. 자, 최대값 구합시다.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4로 나오는 거고요. 최소값은요.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나오겠죠. 됩니까? 답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요? 일반적으로 답 적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적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얼마입니다 라고 적어줘야 돼요. 알겠니? 뭐 그냥 최대 최소만 적어도 답은 맞다 해주겠지만 자 2번 봅니다. 얘는 유리함수죠. 자 x축 y축 그리고요 얘는 대칭점이 2,0이에요 그래서 정근선은 요거 하나만 생깁니다. 맞죠? 당연히 이것도 정근선이죠. 이것도 정근선이 내가 점선 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얘기했다. 유리함수는 그래프 그릴 필요 없다. 무리함수도 그래프 그릴 필요 없다. 맞지? 두 개 다 집어넣은 값이 둘 다 답이야. 왜? 3부터 어디까지? 5까지입니다. 집어넣은 값이 크면 최대값이고 집어넣은 값이 작으면 최소값이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 됩니까? 5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분의 2 됩니까? 맞죠? 그래서 아 최대는 2고 최소는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거. 자 이거 서술형 학교 서술형에서 냈습니다. 그대로 냈어요. 서술형에서. 자 그러면 뭐라 해야 되나. 2하고 3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보여라 이거지. 맞지? 그럼 내가 FE 한번 구해볼까요? FE 뭔데요?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3 집어넣으면요?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이니까 8입니까? 맞죠? 자, 뭐 거기 적혀있는데 내가 적으려고 하기 귀찮고 뭐부터 보면 되냐면 함수 fx는 닫힌 구간 2부터 3에서 연속이고 적어줄까? 닫힌 구간 2, 3에서 연속이고 f2 곱하기 f3이 음수이므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FE가 얼마고 F3이 얼마니까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그냥 FE 곱하기 F3이 음수이므로 맞죠? 자 열린 구간 F에열 문제에서 어떻게 되나? 그냥 사이값 정리 됐나?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함수 FX는 0은 열린 구간 2,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아유 저렇게 귀찮아 씨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라고 하면 돼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학교 시험 문제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이걸 그대로 적었어야 돼. 그리고 학교에서 꼭 적으라는 게 있어요. 뭐 fx는 다 친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지만 가정이 들어가야 되고 얘 꼭 들어가야 되죠. 맞지? 그리고 이거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뭐 이거 대신에 뭐 식으로 정리해 주는 쌤들도 있고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요 내용을 알고 있어라는 거죠 결론은. 맞죠? 다시 함수 fx는 자 내가 이거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고 찾았어요. 그래서 함수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됩니까? 두 개 곱한 게 음수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그냥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하면 됩니다. 사이값 정리를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함수 fx가 0은 함수 fx는 0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가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니? 이게 최근에 학교에서 나왔던 거라서 내가 한 번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보통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래요. 자, 그럼 뭐 닫힌 구간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2 나오고 0일 때 마이너스 5 나오고 1일 때 1 나오고 2일 때 마이너스 3 나왔어요. 그럼 편하게 생각하면 자,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2 나왔고요. 0일 때 마이너스 5 나왔고요. 1일 때 1 나왔고요. 2일 때 마이너스 3 나왔어요. 그러면 딴 거는 몰라도 내가 최소한 하나로 가진다 하면 직선으로 가보면 이거죠. 맞죠? 더 나올 수는 있어요. 내가 이거를 요렇게 만들면 더 나오겠죠. 자, 근데 적어도 몇 개의 식을 가집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만나게만 만들어주면 되죠. 선을 그어서. 그래서 여기서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몇 개? 세 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도 나오는 거야. 여길 때 이거고, 여길 때 이거고, 여길 때 이거고, 여길 때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가 그래프 끌 때 이런 식으로 긋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거를 더 말 바꿔서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문제의 유형 좀 접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시험 문제의 단골 문제다. 오케이? 그리고 사이값 정리에 대한 내용, 그 개념에 대한 내용도 서술형에서 요즘은 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받아야 되겠죠. 됐죠? 그렇죠?